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김태정입니다. 당시 선교가 예행인가 선교인가에 대한 답을 제가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큰일났습니다. 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인지 예행인지. 저도 교회 선교 목사를 하고 있고 해마다 교회에서 두 팀씩 당일 선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걸 보내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과 또 깨달은 것들을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호프라는 곳에 일하고 있는데요. 호프는 이게 한국 사람이 가장 어려워한 발음이 F와 P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죠? H, F라 하면 큰일 납니다. 술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술을 판 곳이 아니고 H, O, P, 희망, 소망을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 200여 선교사님들이 중국이나 이슬람 지역 같이 선교사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단기 선교, 예인가, 선교인가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몽골에 가시고 또 11월, 12월 겨울 되면 캄보디아를 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생각할 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에 몽골을 가시고 여름에 캄보디아 가셔야 진짜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여름에 몽골은 거의 천국입니다. 천국요. 가시면요 날씨 너무 좋고요. 하늘 파랗고요. 그다음에 푸른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에델바이스 피어 있거든요. 그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런 노래 비슷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야 정말 좋은 곳이 몽골입니다. 근데 겨울에 가면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막을 태워서 난방하기 때문에 온 시내가 쾌쾌한 매연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간 사람도 들어가면 거기서 기관지가 앓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런 곳이 몽골입니다. 근데 그런 겨울에 가셔야만이 제대로 몽골을 경험하지 여러분은 한국보다 더 좋기 때문에 몽골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캄보디아도 여름에 가셔야 되거든요. 거기 비도 많이 오고 홍수도 나고 그럴 때 가셔야지 겨울에 조용할 때 가시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그 교재도 그랬었지만 우리가 왜 가는가 그게 정말 왜 가는가 단계 선교를 가는 목적이 뭔가 어떻게 갔다 온 것이 성공적인 단계 선교인가 그 가려면 휴가 내야죠. 집안 애들도 맡겨야죠. 또 비용도 100만 막 들어가죠. 피곤하죠. 훈련 받아야죠. 근데 그런 참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가야 되는가? 그리고 가서 뭘 하고 와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가? 가서 피해야 할 잘못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오늘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저 교재에 나와 있지만 단기란 말과 선교란 말은 절대로 양립할 수 있는 용어 아닙니다. 선교는 장기간 해야 할 것이지 단기 일주, 이주나 한 달, 두 달로 할 수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란 것은 우리와 말과 문화와 또 모든 풍습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말을 배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우리가 단기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몽골 가시기 전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선교를 하기 쉽지 않은 것이 단기란 말입니다. 단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교회에서 많이 보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휴가 내야죠. 그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 또 돈도 100만 이상 준비해야죠. 그동안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 많이 투자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는 그에 상하는 뭔가 보람이 있기를 기대한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몇 명을 공헌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도를 해서 역사가 일어났다거나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 자체가 별로 없고 사실 고등학교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갔다 와서 약간 실망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죠.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그 투자한 것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바란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단기 성격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열매를 얻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죠. 첫째, 시간이라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잘 알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쉽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굳었다. 신뢰관계가 됐을 때 그때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수원역 앞에 가면 수원역 전도되어 있죠. 막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가 하고 여러분이 친하고 여러분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전도한 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라는 것은 물론 노방전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 때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일주일 동안 가서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거의 만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 호프에서는요, 장기 선교사를 내보낼 때 나가서 처음 2년 동안에는 어떠한 사역도 못하게 합니다. 2년 동안요. 가서 열심히 언어 공부하게 만들고 현지 문화를 배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너무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전한다. 그럼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성교사들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빨리 전도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어느 수준이 그 나라의 어떤 일정한 자기 시험에 도달할 때까지 시킨 다음에 그게 통과되면 일을 시킵니다. 그만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에 중요한 것이고 성교 열매를 내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가지고 짧은 일주일, 지금 열흘 그 짧은 시간 가가지고 평생 처음 가본 동네, 처음 만난 사람들, 말도 안 통하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파워풀 한다 할지라도 전도해가지고 쉽게 그래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참 시간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또 문화적인 장벽도 참 많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는 또 여러분이 가시는 몽골은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소통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의미한 바가 한국에서 하고 선교지가 달라요. 사실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대화가 어렵고 오해하게 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쌓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 말씀이죠. 다 배우십니까? 그? 굉장히 잘 알리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건너와도 마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면 열면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통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쓰죠. 너희 마음 열어라. 열면 주께서 들어가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아프리카에 가면 이게 달라집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자나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들은요 절대로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밖에서 멀리 서가지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누구야? 불러가지고 주인이 나오면 들어가고 대답이 없으면 집이 없는 것이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나키 부족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누굽니까? 도둑. 도둑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도둑을 봐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고 없으면 들어가서 훔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부족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사실은요.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너무 막 믿음이 충만하시고 이 아프리카 민족을 복음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요한계시 3장 20 말씀 읽어준단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참 은혜의 말씀이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어? 이
이 사람이 예수란 사람이 도둑놈이구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또 우리는 뭐, 아, 이 사람들 참 완악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둥, 뭐, 예수를 싫어한다는 둥, 막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말씀, 같은 단어도 한국에서 의미와 외국은 달라요, 사실은. 그걸 모르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전 필리핀에 살다 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절대로 노라는 하지 않습니다. 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스페인 지배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혹시 노 하러 거절해가지고 상대방이 만약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나면 자기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노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대충 이해합니다. 필리핀 성사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필리핀 와서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뭡니까? 전도하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 번째는 그 중에 한 명도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면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라고 할지 뭐 할 줄을 모르는 필리핀 사람들은, 네. 그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네,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또 상대방이 화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온 것 뿐이니까, 사실은요. 그런 문화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저는 필리핀 나라에서는 전도지를 또한 전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관계를 통해 전도를 해야지 물어봐가지고 예수 받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이제 필리핀 당신 갔다. 막 영어도 안 되니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생일 영어를 막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다 인접하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영혼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30명 영접했다고 막 보고하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시겠죠, 그죠? 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한 명도 영접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해본 소리예요, 사실은. 그냥 예수 해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문화를 모르면 우리가 엄청난 자기 착각이 빠지기 쉽고 하시거든요. 자기 열심과 자기 도치 빠지기 쉽다는 거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사실은요. 이런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상대방은 다르게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이 한 말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또 언어의 장벽이 있죠. 처음에 시간적 장벽, 두 번째는 문화, 세 번째는 언어의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교사들이 2년 동안 성교제가 열심히 언어를 배워도 그 수준은 유치원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한국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느라고 몽골말을 배우고 간다 한들 몇 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사인 바이노, 이게 이제 몽골 인사거든요, 사실은요. 그 정도는 배워 가시겠지만, 그 예의상 배우고 간 거지, 몽골말로 전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아주 참 교회 훌륭한 권사님이시지만, 그리고 어른이시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여러분이 몽골의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린 순간 여러분은 길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는 유치원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걸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한국에서의 나의 어떤 뭐 체면과 지위와 교회 직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요. 성교사가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히 겸손하게 조용히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한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기 성교를 준비할 때 정말 정직하게 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아, 여러분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시면 몽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도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좋겠죠, 그죠? 그리고 막 가고 싶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단계 승교 동안 도움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할 수 없는 것이 그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한 것은 엄청난 실수를 할 수밖에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 승교 일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너 몇 명 전도했냐? 아니 전도 못하면서 왜 갔다 왔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단기 성교 훈련은
훈련이고 배움이지 전도하거나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단기 선교는 사역하러 간 것이 아니고 배우러 간 것입니다. 가르치러 간 게 아니고 선교를 간 것이고요. 선교사를 세워주러 간 것이고요. 선교지 영혼을 바꾸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기 위해 간 겁니다. 저는요. 그리고 내가 열매를 보기보다는 내가 부린 열매가 나중에 장기 선교사를 통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들은 여러분이 돌아온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뒤에 현재 있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눈앞에 보기를 원한다. 한국 사람도 참 마음이 급하다. 빨리. 그래서 요즘 KT 광고도 빠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잘못된 이런 광고를. 세상에 빠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발음으로 바꿔야 생각해요. 항상 빠른 것은 바른 것의 반대말이 하시려. 빠르게 하면 항상 실패해 하시려. 빠르게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하시려.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광고 볼 때마다 발음으로 바꿔야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앞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눈앞에서 어떤 여러분이 단기 선교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렇게 선교하시면 실패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가는가 그럼?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을 구하는 건데 구원도 영혼을 구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왜 가는가? 그럼 많은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그래도 그러나 이 단기 선교과는 참 좋은 건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교회에서도 많은 병을 들여가지고 여러분을 왔다가 이렇게 100명씩 몽골로 또 캄보디아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단기 선교가 되면 여러분은 선교가 뭔지 배우게 됩니다. 선교는 아무리 책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선교는 그 땅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느끼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고 현장을 보게 되면 성경이 뭔지 알게 됩니다. 아까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곳인지 그걸 알 수 있게 된 것이 성경의 유익입니다. 정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단기 선교의 중요한 그런 유익입니다.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문화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단일민족, 단일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배웠지만 학교 다닐 때는 이것처럼 우리가 선교하고 다른 민족을 섬기는데 방해된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실수한 겁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우리밖에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예가,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크레용. 크레용 보면, 그게 보면 살색. 살색이란 게 어디 있어요? 한국. 살색은 우리한테는 연두색, 검은색이지만 흑인다는 까만색이고 백인 흰색이 사실이라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걸 사실을 정하는 거야 사실. 그게 사실 살구색이 맞는데 그만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심인 거야 사실은요. 살색이 까만 건 틀린 거야 우리는 틀린 거야 다른 건데 그만큼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야 사실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가면 그 사람들 이해하기 못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 것이 참 많은 거야 실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기선 나가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그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문화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는 거죠. 그게 참
내 중심의 문화를 깨뜨리고 내 중심의 사고를 깨뜨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사고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 성교한다는 것은 사랑한 것입니다. 그죠? 사랑이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님을 전가하겠습니까?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내게 맞춘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야죠. 그죠? 그러려면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이 초등학생을 전도하려면 초등학생들한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고를 요구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초등학생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해야만이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선교도 하려면 이렇게 다른 문화에 가가지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 사고를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선교는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 현장을 보게 되고 선교에서 일하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선교지 문화를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인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성을 다녀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뭐 그런 것이 저는 성교로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평소에 왜 성교하냐고 돈도 없는데 우리 교회 없는데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 전 성도보다 더 많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요. 저희 교회는 500명, 400명 된 교회인데 그리고 한국에도 이렇게 뭐 복음 잘 곳이 많은데 왜 자꾸 해외 나가서 돈 쓰냐고 그렇게 막 불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가 저분을 잘 설득해가지고 몽골에 한번 데려갔습니다. 갔다 오시더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계시고요. 아주 장로가 되신 다음에 선교위원장도 하시고 가시거든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가보면 압니다. 왜 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 전도 못한다. 열매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배워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면요. 여러분이 가시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현지에 있는 선교사가 여러분 도울 것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은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길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공항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선교사가 여러분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과 단계 선교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분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민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뭘 고민하고 있고 뭘 아파하고 있고 무엇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그들을 괴롭히는 건지 그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단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사람들이 교회 오시면요 성경 보고 잘하지 않습니까? 아주 파워풀하게 하나님 역사를 선포하고 모든 걸 믿음으로 산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 굉장히 인약한 사람들이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역에 진전이 없고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요즘 감시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 찬송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자녀 교육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울고 괴로워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결코 그들이 모든 사람에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런 용사가 아니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신 가셔가지고 해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는 그분들 삶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외롭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단계 성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교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장기로 가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현재 스포를 내렸기 때문에 잘 하실 것입니다. 단기로 일주일, 열흘 동안 방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분들을 안아주고 그분들을 쓰다듬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것 그것만 한다면요 그분이 더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는 단기성경을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현지를 배우고 익힌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선교 역사를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니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배웁니다. 이 교회에 있으면서 선교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지켜야죠.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란 것은 나 계신 선교사와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사고 있고 우리는 놓은 게 아니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투자합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 투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그들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보내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합니다. 그 두 가지 같이 돼야만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를 할지라도 그런 교회 지원이 없으면 교회 여러분이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벤젤러, 언더우드 이런 많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헌금했던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영국과 미국과 호주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금과 그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만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선교사들을 위해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그런 것들을 물론 강의를 통해 배우겠지만 다녀오시면, 가보시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할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인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분이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삶을 위해 기도해 왔다면 선교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그 순간 여러분 기도가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눈과 내 시야가 내 자신에 머물지 않고 온 열방에 머물 것이며 그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계 선교 다녀와야 할 그런 이유입니다. 선교지를 이해하고 선교사를 이해하고 선교지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품게 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 살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그것이 단계 선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준비를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요. 단기 선교용 준비. 오늘 주제가 단기 선교 여행, 여행과 선교인가인데요. 그건 여러분과는 달리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한 기분으로 가면 여행이 된 것이고, 여러분이 선교한 기분으로 가면 선교가 된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여행가로 가면 여행이 될 것이고, 선교사로 가면 선교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단계 선교 여행 일주일과 10일, 열흘 걸을 갔다가 여행을 만들 것인가, 선교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어떻게 가는가,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 결정한 것은 선교사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하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단계 선교팀 보낼 때 이렇게 강의합니다. 단계 선교의 성공적인 단계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것. 단기 선교 위해서 전체 50은 준비고 현재 사는 일은 30이고 들어와서 한 거, 들어와서 보고한 건 20이라 20. 준비는 50이고 준비가 50만큼 중요하고 단기 선교 절반의 단기 선교의 절반은 준비가 중요한 것이고 하서 일하는 것, 가서 하는 건 30도 되고 또 보고한 건 20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이건 제가 빨리 넘어가게 시간이 넘어가겠는데 현지랑 충분히 대화하면서 여러분에 맞는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그런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계 준비에 두 가지 잘못된 그런 극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선교사한테 말 다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는지 가는 팀이 어떤 팀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돌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좋지 않겠죠, 그죠? 또 한 가지 잘못된 극단은 뭐냐면 여러분이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딱 내밀입니다. 현지 잘 모르면서 그것도 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상황과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교사에 보내주고 선교사가 그것이 맞는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땅을 잘 아는 사람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몽골 다 들여다보고 막 여기 가서 이거 보고 다 짜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요. 그 여행객들 한 거죠.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의 목적이나 여러분의 상황을 다 적어서 보내면요. 그 선교사님께서는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이 목적을 성취하기 가장 좋은 코스를 개발하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 짜가지고 여러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럼 되는 거 사실은요. 자, 여러분이 한국에서 인터넷 통해서 여행을 짜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몽골 가면 뭐 반드시 그 강한 곳이 있습니다. 테베체라는 곳도 있고요. 뭐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저거 가지 마시라고 하시거든요. 네. 성교를 배우고 성교지를 배우고 하늘을 배울 수 있는 곳을 갔다 와야죠 사실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교사에 부탁하면 성교사가 잘 짜줄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 정말 훈련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당교성 가기 전에 적어도 3개월 동안 훈련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4시간씩, 하루 4시간 훈련시킵니다. 12번 중에 2번 빠지면 탈락시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장모님이든 만개 없습니다.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당교성 교회 훈련은 준비가 50%입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현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서로 또 역할을 분담해서 팀을 짜고 각사의 사역을 준비하고 이런 거 잘 되지 않으면 아니면요 현지 가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여 가기 전에 정말 중앙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많이 모여가지고 잘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단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나쁜 단계 선교가 뭐냐면 공항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동안 다 안 바빠서 안 나오고 있다가 공항에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100% 실패입니다, 사실은. 물론 갔다 와서, 아, 몽골 좋았다, 뭐, 짠띠가 멋있었다,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도한 단계성의 목적. 교회가 여러분을 파송한 목적. 그것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모여가지고요, 현재에 대한 조사도 같이 공부하고, 또, 그 나라 역사, 여러분이 몽골 가시려면요, 몽골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 나라인지, 언어와 문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몽골 라마 불교가 많은 나라거든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종교, 사회, 그걸 공부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필요하면 여러분 가까이 만약에 몽골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불러다가 몽골에 대해 듣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몽골 언어도 공부해야죠, 사실은요. 물론 언어 공부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그 말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쉽지 않겠지만 은혜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사실 표시한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요즘 만난 것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모사가 가난할 때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뭐 할로 하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럼 우리 막 감동하지 않습니까? 저 잘 산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우리말 했다는 거 굉장히 감동스럽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몽골 가가지고, 한마디라도, 사인 바이노 하는 거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다르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할 수 있으면, 몽골 노래도, 찬양도 몇 개 불러가고, 준비해가고, 사실은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몽골을 많이 갔었거든요? 저희가 아주 찬양팀을 만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찬양을 몽골 말로 배워가지고 가서 공연했거든요? 끝났더니, 몽골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지금 몽골 말로 노래 부르면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요. 예. 저 실망스럽죠, 그죠? 그분들 직장 다니면서 너무 힘든데 주말에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찬양 연습을 하고 갔었거든요.
보험성 가수 중에 창문이라는 팀이 있어요. 창문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분이 저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에 우리 장년들이 한 15명이 막 율동도 배우고 열심히 갔거든요. 그래서 공연했어요. 그랬더니 뭐 몽골 말 하신 거냐 물어봐가지고 굉장히 낙심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를 배워가야죠. 현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표시니까 실은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뭐 할 그런 사역들 준비해야죠. 실은요. 만약에 현지 성사님께서 이분 오셔가지고 무슨 뭐 공연을 해달라. 찬양도 연습해야 될 것이고. 또 주일학교를 해달라. 주일학교를 해달라 해서 주일학교 준비해야 될 것이고. 실은요. 그런 모여가서 계속 준비하고 같이 기도한 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 영적 싸움인데. 정말 가서 성경을 위해서, 몽골을 위해서, 몽골 영혼을 위해서, 성사를 위해서, 여러분 서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성교 가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훈련이고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 군대 있을 때 뭐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농산소 온 친구, 훈련생하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사단 한 명, 훈련소에서 온 훈련생들은 눈빛 달라요, 벌써요. 농산소에 오는 양은 훈련하고요. 사단 훈련소는 굉장히 빡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월 동안 훈련받고 온 사람과 그냥 공항에서 온 사람은 하나도 당차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받기에 열심을 내시고 그것이 성경 절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몽골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몽골 성경을 기도하고 몽골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몽골말 배우고 그렇게 간 사람과 그냥 간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서 훈련을 잘 받기 바랍니다. 훈련 없이는 성경 없다. 준비 없이는 열매 없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교부에서 목사님 계시니까 나중에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실 것이 만들 때 꼭 참석하셔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몽골 땅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한 단기 성교행. 이게 참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성교여행의 가장 큰 그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소수가 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교회 전체가 중앙교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전체 성도 중에 몇 프로가 못 가기 때문에 어떤 단계 성도 통한 은혜와 유익 이런 것들을 소수 독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단계 성도 팀들이 이 준비와 또 사역과 열매를 어떻게 온 교육하게 나눌 것인가. 내가 비록 여기서 100명만 몽골 가지만 그 몽골 가서 느꼈던 은혜와 경험과 깨달음들을 어떻게 하면 3천, 5천 온 우리 교인과 나눌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 선교 예정팀들은요, 그 단계 선교가 온 교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준비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 있는 건 뭐냐면, 한 명당 최소한 나가신 분이 한 명 있으면 다섯 명 정도의 기도 후원자를 세웁니다. 준비한 과정에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 방해들, 뭐 여러 가지 많겠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기도 요청을 향해서 다섯 명 기도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섯 명들에게도 현지에 또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들이 준비 과정부터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 있는 동안에도 기도해 줄 것이고 또한 그런 일을 통해서 그분들도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 응답과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와 유익들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100명이 가지만 500명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기도 후원자를 세울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통 우리 단기성 가면 참 필요한 물건이 참 많거든요. 사실은요. 뭐 성교에서 요청한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제가 단계 성교 때문에 공항을 참 많이 나가는데 항상 짐이 오버돼요. 사실은 오버돼요. 그래서 어떻게 막 실강이 해가지고 막 좀 깎아달라 하기도 하고 뺏어 갖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물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성교진 우리 보통 못 산 곳이니까 사실은요. 그걸 필요한 물건들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로 선교 우회선을 사지 않습니다. 그 물품을 다 적어가지고 교회에 붙여놓습니다. 선교들려고 사오게 만듭니다. 사실은요. 풍선 10개, 연필 10박스, 볼펜 5박스, 크레용 몇 개 다 써서 칫솔 몇 박스. 그러면 선교들이 다 사옵니다. 사실은 다 사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냥 교회 돈 가지고 다 사가는 거 하고 그건 하고 땅 차이 마시거든요. 여러분 다녀와서 선교 보고할 때 연필 안 타서 사들고 온 사람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하나로 땅 차이 마시거든요. 참여시키라고, 참여시키라고요. 참여시키라고. 혼자 가지 마시라고 하시거든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물건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물질이 함께 가도록 만들라고요. 그래야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서 보고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이 당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지, 어떤 말씀하시는지, 몸을 어떤 곳인지,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몸을 성경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오늘 회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마 영상도 필요하겠죠, 그죠? 잘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기 성교 훈련이 온 성도에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기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팀 중에서 촬영만 하면 있어야 되고 사실은요. 동영상 진단 있어야 되고 사실은요. 기록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갔다 오면요. 찍어온 사진 다 모으면 전부 사람 볼 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것까지 보고 못하고 사실은요. 몽골을 보여줘야죠. 몽골을 보여줘야죠. 몽골의 현장과 온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다녀온 팀들이 해야 할 책임이다, 사실은요. 몽골의 영혼들의 상황과 몽골의 역사와 몽골의 어떤 사회상들을 할 수 있으면 온 교인이 다 보고 느끼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몽골을 품고 기도할 수 만드는 것. 그것이 단계 선교팀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고 잘 기록해 오셔야 만든다는 것,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건 기도 혼자의 뭐 물품에 함께 준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단계 성교가 온 중앙교회가 될 수 만드는 것,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그런 단계 성교를 하기 위한 지침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 첫 번째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록 한 분이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촬영자가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있겠죠. 또 재정도, 회계도 있어야 되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 잘 세워서 역할을 잘 분담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특별히 책임자는요, 준비 과정부터 돌아올 때까지 현지 선교사와 대화의 창고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만약에 100명 가신 분이 다, 100명 다 전부 다 막 선교사한테 이거 요구하고 저거 물어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교사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대화는 책임자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록도 잘 하시고 하시거든요. 잘 찍어 오시고, 찍어 올 때 그냥 예쁜 거 찍는 게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찍는 게 아니고 뭡니까?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나눠줄 것, 보여줄 것, 몽골을 설명할 것, 그걸 찍어 와야 사실은요. 그런 기획을 하고 찍어 와야 사실은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 두 번째 선교사를 위한 격려의 시간 필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가셔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준 현지 선교사를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입니다. 사실은요. 그들에게 관심 보이고 그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좀 불편하더라도 가능하면 선교사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요, 한 팀의 선교팀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선교사들한테는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팀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요, 몇 달 동안 준비하고 도와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단계 선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선교를 더 알게 되고 선교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잘 격려해 주십시오. 또 우리 집사님들, 집사님들이라면요, 사모님과 얘기 나누시고 친구 돼주시고요. 늘 바쁘고 늘 외롭고 늘 그
그런 사람들한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단계 팀도 보냅니다. 물론 사회 팀도 보내야지만 작년에는 어떤 팀 보냈냐면 권사님 몇 분을 딱 짰습니다. 팀을 짜가지고요. 다섯 명 짜가지고 우리 선교사가 있는 우르무치에 보냈습니다. 참 우르무치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가가지고 어떤 사역도 하지 않고 뭘 했냐면 선교사가 놀아준 겁니다. 놀아준 겁니다. 다섯 명의 권사님 가셔가지고 선교사 같이 놀아주고 선교사대로 나가서 맛있는 밥 사주고 또 같이 얘기 들어주고 밤새 얘기 들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도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선교사가 놀다 오라 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그 집 애가 두 명이 있거든요.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봐주고 두 사람 여행, 성교 두 사람 여행 보낸 겁니다. 여행 보낸 거예요. 돈 주고 여행 보낸 겁니다. 3박 4일 또 여행하고 놀다 오라 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애들이 아무리 이쁘지만 애 키워도 애 없이 한번 여행 가보죠. 얼마나 신나는지 사실은요. 한 날아갈 때.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가 굉장히 큰 힘을 얻고 돌아왔으면요. 그것이 가장 좋은 큰 선교가 된 것 같으시거든요. 어차피 일주일 동안 가서 우르무치 가가지고 해도요. 전도가 다시 못합니다.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지 선교사를 세워주는 것. 그 사람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당일 선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융통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싫고 좋은 것이 분명한 사람, 계획대로 안 되면 힘든 사람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단계성과 위험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분들은 단계성 가가지고 팀 내에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성질한 곳은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비행기도 제 시간 안 오고 사실은요. 약속도 안 지키고 사실은요. 엉망인 곳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요.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보통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시간관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사람들은 1시에 약속하면 1시에 가야 되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늦게 가면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야 하죠.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 10시에 강의하고 왔는데 내가 11시에 왔다 그러면 큰일 났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중동에 가면요. 약속한 다음에 약속한 시간에 나타난 사람은 종의 종, 하인, 종밖에 없습니다. 친구 관계면 한 시간 정도 늦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동지방에 당신 갔는데 현지 만나야 약속했다. 여러분 정신이 딱 나타났겠죠? 현지에 있는 여러분을 친구 생각했기 때문에 한 시간 늦게 왔겠죠? 그죠? 자기 종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의 받고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맞냐라고 화내겠죠, 그죠? 그 사람 당황하겠죠? 이 사람 한국에서 난 내 친구인 줄 알았더니 왜 종점 행동하지, 나한테? 그런 거 아시거든요. 너무 다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이거 융통성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딱 계획대로 세워놓고요.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실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은데 불구하고, 계획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그런 사람 한 가지인데, 저도 그 MBTI가 ISTJ인데요. 정확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회계학과 출신이거든요. 회계학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요. 회계는 정확히 이래요, 사실은요. 제가 마 회계가 아니고 사실은. 어카운팅. 예. 예, 그런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은 성장하면 굉장히 힘든 사람이 사실은요. 그 때문에 막 가서 그런 분들 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요, 막. 그런 사람 주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그지? 누구 책임이냐고. 왜 이렇게 쉬웠냐고. 예,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 팀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팀이 깨진 거죠. 서로 깨진 것입니다. 서로 분쟁한 거 사실은요. 현지인들이 가가지고 지금 몽골 영혼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할 사람들이 몽골 가가지고 자기에게 싸운 거 사실은. 저렇게 막 미워하고 서로 간증하고 여러분 절대 안 그럴 것 같이 보이죠 스스로 그죠 사람들은요 평소엔 좋다도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봉숭이들이 들어갑니다. 실은요. 몸은 피곤하죠. 몽골은 높기 때문에 공기가 낮기 때문에 사실 순위 좀 막히죠. 사실 막히죠. 매일 많죠. 교통수단 별로 잘 없죠. 약속 잘 안 지키죠. 그러면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젠틀 늘 사랑 많고 좋았던 그런 장모님 집사님들이다. 나중에 뭐, 왜 이 모양이냐? 선교사님 이렇게 준비했냐? 왜 팀 리더가 이렇게 했냐? 뭐, 누구 책임이냐? 왜 약속을 확실히 확인 안 했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불편한 걸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성교지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성교에서 뇌물 요구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뇌물 안 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융통성,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 성공적인 단계 선교를 위한 그런 지침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문화와 안전에 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실은요. 문화. 여러분이 미리 훈련하면서 현지 문화를 배워야 할 이유 중 한 가지는 가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현지 도착하시면 현재 있는 당의 선교사님께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몽골에서는 물건을 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줘야 됩니다. 왼손을 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요. 그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모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캄보디아 반바지 입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요.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들. 몽골에서는요, 집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고 집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굉장히 상대방이 되는 신뢰입니다.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럼 미리 공부하고 가야 사실. 그런 것들. 안전.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 잘 없습니다. 사실은요. 절대로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가셔가지고. 특히 몽골에 가면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시행할 때 있다면 카메라나 스마트폰, 지갑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가방에 넣어놔가지고요. 가방을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안고 다녀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물건들을 다 여러분이 몽골 사람들한테 헌납하고 오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몽골 갔었는데요.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다음 날 보니까 시장에 있는 중고 핸드폰 가게에 자기 것이 진열되어 있더랍니다. 사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개들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물론 선교지에 관심이 많고, 선교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막 다니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사고, 막 함부로 다니다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문제 생기면요, 온 교회의 시험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지 선교사의 그런 가이드를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 좋은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평가를 하고 매일 기도로 시작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하늘을 하루 돌아보면서 평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생생하게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지금 5분 남았는데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부로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요. 선교사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계 선교 여행은 잘한 본전이고 주로 손해다. 왜냐하면 당기팀 다녀가면요. 한국에서 앉는 소문이 막 나는 거 아시거든요. 당기팀 통해서. 잘못된 얘기가 막 전파되는 거 아시거든요. 예를 들입니다. 몽골 그렇지 않지만 주로 캄보디아 같이 더운 나라 가시면요. 집이 좀 커요. 집이 커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집이 크고 거기서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집이 크도 문제될 게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처럼 한국인 비싸기 때문에 집이 좁지만 사실은요. 한국에서 20평은 하고 몽골에서 50평하고 캄보디아에서 50평은 별 차이가 없는 거 사실 없는 거 사실은요. 근데 집이 참 큰 집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을 생각하는 거죠. 와, 선교사 집 크네, 좋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승교사님 괜히 긴장합니다, 이제. 이분이 지금 한국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헌금해서 보낸 선교사가 이렇게 큰일 차고 있다가 소문내면 어떡하지? 그럼 혼 잘리는데 어떡하지? 그게 솔직한 승사의 두려움이다, 두려움하시려니. 한국 달라야지, 달라야지. 다른데 불구하고, 오해하는 거죠, 사실은요. 에어컨.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1년 중에 두 달밖에 겨울이 여름에 덥지 않기 때문에 두 달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는요, 늘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 하시는 거예요. 애가 잠을 못 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에어컨이 승차 집이 있었단 말이죠. 가스 보고 속으로. 야, 우리 전산 집에도 없는 에어컨이 여기 있네. 라고 마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빼빠지게 헌금했더니 잘 살고 있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승산 졸도합니다, 이제.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 다른 거 하시죠. 그러면 또 승무사가 어떤지 아세요? 또, 이 에어컨은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헌금해주고 가신 것인고요. 이 집은 얼마짜리 참 싼 건데 내가 참 이게 너무 싸서 우리가 구했으면, 언제 구했습니까?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설명할 때 그 승사만 얼마나 비참하게 사실은요. 그죠?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도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고생한 줄 알았다. 참 잘 살고 있네. 좋네. 이러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교사들을 선교를 간 사람들이고, 선교사들을 격려를 간 사람들이지, 선교사를 심사로 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보면 선교사들은 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 좋은 사람이 할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키우는 그런 은행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절대로 선교사를 평가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삶의 1%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시거든요. 두 번째, 함부로 베푸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 시간이. 제가 오기 위해서 사실은요, 준비하기 위해서 몽골에 내 후배 선교사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후배 선교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 선교사가, 한국 교회팀이 내 나라 와가지고 가장 많이 한 실수가 뭐냐?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올 여름에 몽골 가고 겨울에 캄보디아 가기 때문에. 두 곳에 동시에 말한 게 뭐냐? 그거였어요. 함부로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죠. 함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너무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조금만 주면 큰 돈 같은 거 주고 싶고, 돈도 주고 싶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싶으면 반드시 현지 선교사 통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분들 잘 모릅니다. 그들 중에는요, 외국 선교팀 올 때마다 돈을 긁어내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버릇을 들게 되면 나중에요, 그 사람들을 스포시키는, 여러분이 망신가시거든요. 스스로 잘해보지 않고 계속 돈을 얻어서 사게 만드는, 거짓을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직접 베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물건을 주지 말고, 사주지 말고, 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쪽에서 그득그득 저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그걸 하지 말게 달라고. 그럴 돈이 있으면 선교사를 통해서 전달하라고요. 선교사가 그 사람을 잘 아니까 하시려니 전달하는 게 좋다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습니까? 가서 막 며칠 있으면 좀 정들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또 올게. 아쉬우니까 울면서 다시 또 올게. 아니면 한국에 한번 초대할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정으로 한 말이지만 그분들은 그걸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왜 한국에서 왔다 가신 장모님께서 오라고 연락하지 오지 않지? 왜 다시 안 오지? 만나고 싶은데? 우리는 그냥 하는 소리지만 그건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참 감사하지만 절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디카 여행, 쇼핑 여행 하지 마십시오. 보통 우리 여행 가면 한 말이지 않습니까? 남는 사진밖에 없다. 그래서 막 찍습니다. 찍는데 대부분의 그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실은요. 승거지 영혼도 아니고, 승거지 모습도 아니고. 우리는 사진 찍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를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 찍기에 너무 열심하지 마시고요. 팀 중에 한 사람만 딱 정해가지고 전문가에게 찍게 만들고, 찍더라도 교회 보고할 수 있도록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현지인들을 만나고
현지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예수님 사랑을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미소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쇼핑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물건도 한국이 최고입니다. 지금은요. 몽골 가셔가지고 몽골 양털로 만든 양탄자 모자 사오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몽골 쇼핑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중앙교회 당의 선교 여행팀입니다. 사실은요. 네 번째로 예절과 상식을 지키십시오. 그들이 가난하고 참 무식합니다. 그러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캄보디아의 행복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너무 불쌍해 보지 말라고 하시는요. 그들을 존중해주고 너무 여러분 떠들지 마시고 정말 교회를 대표하는 주한교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서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좋은 팀워크 아까 말씀드렸죠? 싸우지 마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잘 다녀오시라고 하시라고. 사탄이 여러분이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여러분이 수백만 투자한 돈 교회의 수많은 기도들을 망가뜨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럼 끝입니다. 사실은요. 사탄 할 일이 없어요. 싸우면 돼요. 싸우면. 그러면 모든 은혜가 깨집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한 다음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설교를 가야 되는 직전에 와이프랑 싸웠는데 화해할 틈이 없이 나가야 될 때. 가장 비참할 때가 그때 사실은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와이프랑 싸웠으니 마음이 상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팀끼리 싸우면요. 아무도 못합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팀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이제 들어오셔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평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만들어 나눠주시고 이게 다 여러분 유익을 온 교회 나누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보고회 가급적 전체 예배 시간에 하십시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보고회라고 따로 모이면요. 꼭 들을 사람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전체 예배 시간에 다 보고해서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이 누린 축복들을 온 중앙교회 함께 누리게 되고 함께 품게 되고 함께 세계 선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이 단기 선교팀이 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열매가 무엇입니까? 현지에 사는 열매, 전도도 아닙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현지 성사를 섬기고 성지를 알게 되고 품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목표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헌금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단기성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고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녀와서 잊어버리십시오. 다녀와서 그냥 잊어버리면요. 몽골 단기성교는 한여름 밤의 꿈입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그 은혜를 갖고 그 품고 더 기도하고 몽골을 위해 기도하고 성사를 위해 기도하고 성사에 편지를 보내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유지 나가면요. 단기 성교가 여러분 일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여러분 일생을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만드는 축복된 그런 기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앙계의 모든 성대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